안녕하세요. JB 아키텍츠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일람표 파트 2입니다. 기둥일람표 부상세 패밀리 중 중앙끝 유형을 작성하여 부일람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패밀리 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부 단면 상세 패밀리 작성을 시작합니다. 기둥일람표에 기둥상세 패밀리 편집을 하여 보단면 상세 패밀리 작성을 시작합니다. 패밀리 편집창이 열리면 다른 이름으로 패밀리 저장을 합니다. 먼저 패밀리 유형창을 열어서 유형 중 기본 유형만 남겨놓고 모두 지웁니다. 기본 유형은 이름 바꾸기를 합니다. 이름은 끝이라 기입합니다. 이제 패밀리 유형창에서 매개변수 편집을 클릭해서 부 매개변수로 각각 변경합니다. 첫 번째 스텝은 패밀리 유형 매개변수 편집입니다. 기존 기둥 관련 매개변수를 부 관련 매개변수로 변경합니다. 기둥폭 매개변수 선택, 변수 편집을 클릭하고 공유 매개변수 선택을 클릭하여 공유 매개변수 창에 편집을 클릭하여 부 관련 매개변수를 편집합니다. 보일람표 그룹의 매개변수를 확인합니다. 보일람표 그룹의 보폭을 선택하여 순차적으로 기둥 각 매개변수에서 부 각 매개변수로 변경합니다. 다음은 기둥 깊이 매개변수를 선택, 편집을 하여 부 깊이 매개변수로 변경합니다. 나머지 매개변수 편집하여 보주근 직경, 상하부 주근수, 늦근 직경을 차례대로 매개변수로 변경합니다. 다음은 수평 배열 개수 매개변수 이름을 변경하여 상부 수평 배열 개수로 변경합니다. CAD 도면을 참조해서 끝 유형의 매개변수 값을 각각 기입하여 끝 유형을 완성합니다. 패밀리 유형창을 열어서 보주근 직경, 상하부 주근수, 늦근 직경, 늦근 간격 값을 기입합니다. 수직 배열 개수 매개변수는 삭제합니다. 두 번째 스텝은 단면 상세입니다. 기존 기둥 선을 변경하여 부 단면 선으로 편집해 부 단면 상세 선을 완성합니다. 매개변수 정리가 끝났으니 부 상세를 선툴을 이용해 부 상세를 스케치합니다. 복사툴을 이용해 좌우 끝 참조 평면을 150mm 떨어진 곳에 복사를 합니다. 상부 참조 평면을 복사해서 150mm 떨어진 곳에 복사하고 선을 스케치합니다. 치수 크기가 커서 스케일 조정을 합니다. 작성 탭 선을 클릭해 부 단면선을 스케치합니다. IC키 명령어로 선 카테고리 분리시켜 작업합니다. 나머지 보상세 선을 스케치합니다. 다시 분리 재설정을 클릭하여 카테고리를 모두 켭니다. 수직 배열 간격 치수는 삭제하고 수직 배열 그룹을 삭제 그룹 해제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세선의 참조 평면에 치수를 기입합니다. 다음으로 상부 추가 배열 작업을 합니다. 세 번째 스텝은 추가 상부근 배열입니다. 기존 상부근 복사를 하여 추가 수평 배열을 합니다. 상부근 추가 배열을 합니다. 배열을 클릭하여 추가 배열을 합니다. 옵션은 마지막으로 합니다. 마지막 배열된 죽은 패밀리를 참조 평면에 잠그기 합니다. 다음은 배열 치수를 조정 선택해 매개변수 지정을 합니다. 매개변수 이름은 상부 추가 배열수입니다. 상부 추가 배열수 수식을 기입합니다. 상부 주근수에서 상부 수평 배열 개수를 뺀 값으로 합니다.
다음은 하부 주근의 배열 매개 변수 변경을 합니다. 이름은 하부 수평 배열 개수로 합니다. 패밀리 유형 창을 열어서 하부 수평 배열 개수를 5개로 변경합니다. 이제 보폭이나 무깊이 변경 시 상하부 배열이 정렬되는지 검토합니다. 추가 상부 배열의 주철근 배열을 다시 잠그기 합니다. 이번에는 보깊이 값을 변경하여 배열 정렬이 되는지 검토합니다. 추가 상부 주근 시작 위치 고정이 필요합니다. 배열 첫 두 번째 주근 패밀리에 치수 지정을 하고 수직 배열 고정 매개 변수 지정을 합니다. 간격 배열 값에 따라 정렬 제어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합니다. 잘 정리되었습니다. 늦근 직경 관련 치수를 모두 선택하고 매개 변수 지정을 합니다. 다음은 보주근 직경 관련 치수를 모두 선택하고 매개 변수 지정을 합니다. 패밀리 유형 창에서 늦근 직경, 보주근 직경의 매개 변수 값을 변경하여 변경되는지 검토합니다. 매개 변수 값에 따른 보상세 패밀리 작성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추가 하부 배열 유형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스텝은 추가 하부근 배열입니다. 기존 하부근 복사를 하여 추가 수평 배열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의 추가 하부근 배열 유형인 중앙 유형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 유형 창에서 새 유형을 클릭하고 이름을 중앙으로 기입합니다. 중앙 유형에 맞게 매개 변수 값을 기입합니다. 상하부 주근 수는 각각 50으로 변경합니다. 상하부 수평 배열 개수는 각각 50을 기입합니다. 에러가 뜨는데요. 이유는 상부 추가 배열수의 오류입니다. 배열수는 최소 2 값인데 0으로 기입되었기 때문이죠. 수식은 추후 변경하고 수식 값에 플러스 2를 기입하여 상부 추가 배열수를 2로 만듭니다. 이제 하부 배열의 주근 패밀리를 복사하여 하부 추가 배열을 합니다. 복사 후 그룹 해제는 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상부 추가 배열과 마찬가지로 하부 추가 배열을 합니다. 먼저 마지막 철근 패밀리의 참조 평면 고정을 합니다. 마지막 배열 위치가 정해지면 배열 치수를 선택, 고정, 배열 매개 변수 지정을 합니다. 이름은 하부 추가 배열 개수입니다. 하부 수평 배열 개수, 하부 추가 배열 개수 값 각각 7, 3을 기입합니다. 하부 추가 배열의 주근 패밀리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 치수를 기입합니다. 치수 기입이 되면 모두 선택을 해 매개 변수 지정을 합니다. 매개 변수 이름은 수직 배열 고정으로 합니다. 이제 패밀리 유형 창을 열어 하부 추가 배열 개수 수식 값을 기입합니다. 하부 주근 수에서 하부 수평 배열 개수를 뺀 값입니다. 다섯 번째 스텝은 가시성 및 추가 배열 수식입니다. 추가 배열한 수식을 가시성 체크에 따른 추가 배열 수식을 기입합니다. 이번 작업은 상부 주근 패밀리를 선택해 가시성 매개 변수를 지정합니다. 매개 변수 이름은 상부 추가 배열로 합니다. 하부 미리보기 가시성 켜기를 클릭하고 패밀리 유형 창에서 유형별 가시성 설정을 합니다. 상부 추가 배열 체크를 해제하고 추가 상부 배열의 가시성을 확인합니다. 끝 유형을 변경하여 상부 추가 배열수를 비체크 시 하부 추가 배열 오류가 뜹니다. 다시 하부 추가 배열 개수 값을 2값 이상이 되도록 변경합니다.
이번에는 하부죽은 패밀리를 선택하고 가시성 설정을 합니다. 이름은 하부추가 배열로 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밀었던 하부추가 배열 개수 수식값 기입을 합니다. 배열 수식의 조건문은 if 조건이 참일 경우에 해당하는 값, 거짓일 경우 해당하는 값을 기입합니다. 수식은 하부추가 배열 체크 시 하부죽은 수에서 하부수평 배열 개수 뺀 값으로 배열 아니면 이배열입니다. 끝 유형에서는 추가 배열이 없으니 뒤체크합니다. 적용됐습니다. 다음은 중앙 유형으로 변경합니다. 먼저 CAD 도면 중앙 유형 변경합니다. 다음은 유형을 중앙 유형을 변경하고 하부 추가 배열 체크 확인하고 배열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끝 유형으로 변경하여 상부 배열 개수 확인 상부 추가 배열 개수에 수식을 기입합니다. 수식 상부 추가 배열 체크 시 상부 죽은 수에서 상부 수평 배열 개수를 뺀 값으로 배열 아니면 두 개 배열입니다. 끝 유형의 상부 추가 배열 7개를 확인합니다. 즉, 상부 수평 배열 개수와 가시성 체크를 하면 상부 추가 배열 개수가 정해집니다. 매개 변수 중 상부 수평 배열 개수와 상부 추가 배열 가시성 체크 시 상부 추가 배열 개수가 정해지는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 유형의 상하부 추가 배열이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패밀리 완성이 되었으니 프로젝트에 로딩하여 중앙 끝 보상세 리스트 패밀리에 맞춰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 로딩이 되면 보단면 상세를 배치하고 필요시 축적 변경을 1:25로 변경합니다. 보 일람표 리스트 배치를 다시 하고 보상세 패밀리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보상세 패밀리 배치가 완료되면 유형을 변경합니다. 중앙 끝 유형의 보상세 배치 그리고 보 일람표 중앙 끝 일람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JB 아키텍트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